안녕하세요. 오늘은 15년차 22인치 모니터가 업사이클링 메이킹과 결합하여 새로 모니터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짧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세로로 세웠을 때 구형 모니터의 좌우폭 길이를 잰 뒤 스탠드에 거치되었을 때 화면 각도를 요리조리 살펴봅니다. 아이들 방에서 빌려온 추억의 각도기로 대략적인 각도들을 측정한 뒤 퓨전 360에서 스케치한 지지대를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오차를 비교합니다.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지지대 3개를 출력해서 거치한 뒤 안정적으로 잡아주는지 확인합니다.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나 통계자료 리뷰할 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고 좋아하는 웹툰들도 시원하게 스크롤하면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거기다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세로 라이브 영상도 큼지막한 화면에서 감성이 팍팍 느껴졌습니다. 이상 새로운 감성을 불러일으키면서 오래오래 쓰는 업사이클링 세로 모니터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